하는 고객이 400명인데 400명이 방문을 하고 방문객이 자동차를 빌릴 확률이 2분의 1이라면 자동차를 빌려 가는 사람 수를 X라고 할때그 X는 이항분포를 띨 테고 정규분포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NP 하면 200, NPQ 하면 100 또는 10의 제곱 이런 형태로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명이 차를 빌릴 건데 자동차를 빌려줄 수 있을 확률이 0.95% 95% 이상이 된다라는 말은 차가 굉장히 좀 넉넉하게 있으면 괜찮은 거죠. 그럼 사람이 이럴 때도 빌려줄 수 있고, 사람이 조그마도 빌려줄 수 있고, 조그마도 빌려줄 수 있고, 빌려줄 수 있고, 있고, 빌려줄 수 있는데,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면 못 빌려줘. 그래서 못 빌려주는 확률이 0.05가 되고, 빌려줄 수 있는 확률이 0.95라는 게 0.5랑 0.45가 되면 95%로 차를 빌려줄 수 있어요. 차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. 이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되잖아요. 차 보유 대수를 A라고 할 때, 요만큼 차를 가지고 있으면, 요런 사태에 대해서는 95%로 빌려줄 수 있어. 0.45가 되는 거를 여기서 찾아보니까 Z값이 1.6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. 그래서 A에 해당되는 표준화값 A-200에 표준 편차 10으로 나눈 것이 1.6이 되도록 16 넘기면 A는 216.